이런 대금과 관련한 불민으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젊어서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 선수 시절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천하 장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되어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내는 그런 응원과 관심 속에 지금 많은 프로그램에 MC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원도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실망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세금 문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제 문제이고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꿰뚫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TV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웃음과 행복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찌 뻔뻔하게 TV에 나와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제 얼굴을 본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찌 마음 괜히 웃을 수도 있겠습니까?